지금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.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. 오늘 당장이라도 과감하고 파격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.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당 지도부가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더 이상 우리가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. 당내 쇄신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. 정권 교체를 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간절한데 우리 당에서 아직도 그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. 오늘 당장이라도 과감하고 파격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. 국민들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달라지고 또 달라져야 합니다. 이번 대선에서 만약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역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.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로 반드시 대선 승리를 위해 저부터 모든 것을 다 걸고 뛰겠습니다.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당 지도부가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더 이상 우리가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긴급하게 의총을 소집했습니다.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부터 먼저 앞장서서 대선 승리를 위해 전열을 재정비하도록 뜻을 모으겠습니다.